본사에 찾아가서 제대로 된 거를 저는 이거 먹으면 진짜 3대 500을 들 수 있습니까? 오, 이거 먹으니까 진짜 힘이 막 미친 듯이 컨셉 오늘 잘못 잡았다. 힘들다. 추천할 만한 제품들 제가 직접 써보고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BSY몰이에요. 백성열이에요. 안 좋으면 안 올려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제품, 상당히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헬스 하시는 분들 부스터 제품, 제가 한두 달 정도 먹어보고 리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저뿐만 아니라 임상시험까지 거치고 3대 500이라 들어갔냐? 본사에 찾아가서 제품의 개발자, 가장 직급이 높으신 분을 만나서 미팅을 했어요. 이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먹었을 때 과연 이게 좋냐? 제대로 된 거를 넣어야 된다고? 이쯤 돼야 추천드릴 수 있겠죠. 바로 이 제품입니다. 3대 500. 이거 먹으면 진짜 3대 500을 들 수 있습니까? 3대 500 드시면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으면 세계팔 씨름 1등. 과연 어떤 제품인지 싸그리 다 잡아 모아서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우선 한번 먹어봐야겠죠. 카페인이 커피 한 잔 정도 200mg이라고 들어있고요. 혹시나 나는 커피를 한 잔만 먹어도 가슴이 벌렁거리거나 잠을 못 잔다 그런 분들은 이런 부스터 제품들 피하시기를. 저처럼 하루에 커피를 뭐 3, 4잔 이상 이제 때려 넣는 사람들은 좀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르기닌, 타우린, 그 중에서도 이제 눈에 띄는 게 녹용, 데들러스 아니면 좋은 녹용이에요. 가장 비싸다는 블랙마카, 그 다음에 비타민 B, 비타민 C, 뭐 여러 가지 그런 비타민들도 들어있고요. 본인이 먹으려고 만들었대요. 이것도 제가 먹으려고. 네. 그리고 이분 성격이 어떠냐면 그냥 좋은 거는 무조건 많이 다 때려놨습니다. 이거 시약처 일일 숙취량 왔다 놓으면 큰일 날 겁니다. 저는 어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은요, 약간의 그 한약 맛이 살짝 나는 주스 같은 느낌? 말하니까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먹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뭐 어떤 느낌이 오는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먹으니까 진짜 힘이 막 미친 듯이 그렇게 나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운동할 때 도중에 이제 서포트 받는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여러분 펌핑감은 얼마나 오는지 한번 막 어거지로 이렇게 밀어 넣어가지고 펌핑이 된다 그런 느낌보다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걸 인위적이지 않은 느낌. 자, 기존에 나와 있는 헬스 부스터 제품들은요 팔씨름 선수들에게 독입니다. 독이에요. 시합 중에 펌핑이 돼버리면 그 시합 다 망칩니다. 그래서 부스터가 운동 효과가 있더라도 못 먹습니다. 하지만 3대 500 제품은요 인위적인 펌핑감은 없었고요. 대신에 몸 전체가 약간 차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른 팔씨름 선수들한테 먹여봤어요. 뭐 억지로는 아니고 그 친구들은 아주 솔직하거든요. 3대 500이라고 들어봤냐? 부스터 빨리 먹어도 됐어요. 야, 아까 먹은 거 좀 뭐 차이가 있어? 솔직히 평소 워밍 할 때보다 약간 팔이랑 이런 데 좀 혈액이 좀 많이 도는 느낌 약간 안 먹었을 때랑은 확실히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집중도 약간 처음 했을 때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야, 아까 전에 그거 좀 먹어보니까 어때? 키가 커가지고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하면 모르겠다 일단 맛은 부스터치고 굉장히 괜찮았고 심장도 빨리 뛰고 그 다음에 약간 혈액 공급이 좀 빠른 것 같아서 빨리 웜업되는 느낌? 그래서 되게 도움되는 것 같았어요. 운동하기 전에 먹으면. 형진이는 어떤 것 같아? 저는 안 먹어서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 그럼 아직 안 먹었지.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3대 500을 활용했던 부분은 배가 고픈 상태에서 훈련을 해야 될 때 그때 먹으면 좀 힘이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났어요. 자, 오늘 다른 체육관에서 팔씨름 선수들이 훈련하러 옵니다. 힘을 좀 남겨놔야 돼요. 이걸 이번에 리뷰 찍는 거거든. 저번에 너 먹었던 거. 아, 그거 3개 오래? 응. 고! 고! 와! 야, 너들이 너무 빨리 지쳤어. 지친 그대여. 나 왜 이러냐고? 나! 밥 진짜.
쳤어 너 세련이랑 형이 더 줄거에요. 아니 저 친게 아니라 운동이 조금 처지는 분들, 다른 부스터 제품들이 부담스러우셨던 그런 분들은 한번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고 추천하는 제품만 올리는 BSIMR의 첫 번째 리뷰 영상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아주 자신 있고 좋은 제품인데 홍보가 어려우신 분들 아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사용해 보고 유튜브 리뷰 영상도 만들어 드리고 BSIMR에 같이 판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려운 시기 우리 모두 힘내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